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주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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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들 힘을 드리며 정말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을 이전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영의 양식으로 정말 너무나 충만하게 먹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.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 시점에 정말 국가 미국이 정말 함께 정말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북미 회담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도 영원히 땅과 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. 또 한국 기독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.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이 불길로 활활 타올라야 할 이 기독교가 지금은 정말 기도 소리도 사라들고 어디에 가나 정말 한국 기독교가 질탄받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희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나라의 주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하게 하여 주옵소서. 한국 교회가 어느 장소 어느 골목에 가도 정말 교회가 다르다는,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. 열방 전파 교회와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. 하나님의 인도하여 또 이곳에서도 동로 오가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정말 저희들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말 어렵고 고난한 시점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,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종로 오가로 가게 되었는데 주님이시여 성경에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였습니다. 새 성전에 가서는 정말 새롭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고력도 고치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님이 성령이 인도함으로 저희들 이 세계 성교 복지 신문 방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옵소서. 온전한 조직 개편과 온전한 정말 저희들이 모든 것이 주님이 뜻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정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받들어 이곳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씀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꿈하게 하여 주옵소서. 저희들이 이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꿈하게 하여 주옵소서. 이곳에 와 전하는 모든 복음들이 진실로 진실로 참 생명 정말 주님이 참 복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저희들 많은 사역자들 왔고 또 찬양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. 그들이 정말 전하는 모든 복음이 정말로 세계를 향해 퍼질 때 정말 세계 사람들은 주님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 종로 오가에 가서도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정말 세계 성경 복지 신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